자, 드디어 대망의 녹음날이었습니다. 이제 또 저한테 의뢰를 주신 엇박천재 래퍼 상준이 형님과 함께 곡을 작업하기 위한 작업실에 왔는데 작업실로 함께 가시죠!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프로듀싱 디렉 엔지니어링을 제일 잘하는 사람 1등이 누구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음악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신 몰리니님입니다! 야, 나 진짜 부끄럽다 이거.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 카메라 보시면서.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래퍼 몰리디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줄레 녹음 도와주려고 시간을 내서 제 방으로 왔는데 좋은 시간이 되도록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보필 하겠습니다. 네이머 몰리디 화이팅! 형님 오늘 뭐 하다 오셨어요?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장을 또 입고. 아, 그냥 네. 그동안 하도 좀 그 힙합스럽게만 입고 다녀서 네. 오늘 좀 깔끔하게 입고 왔습니다. 좀 변화를 주고 싶고 오늘 또 이게 촬영도 한다고 해서 촬영 의상입니다. 편하게 네. 저희가 이제 또 어느 정도의 일정한 페이를 지불하고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네. 이제 제 집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되고 냉장고에 물도 있으니까 네. 꺼내서 이제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힘든 거 별거 없어 지나갈 거야 뒤돌아보니 그냥 가벼운 언덕을 너무 버린 거야 예 오케이 오케이 얘보다 후가 더 나은 거 같아 네 후 갈게 그냥 가벼운 언덕을 너무 버린 거야 후 옆에 상준이 형을 봐 랩할 때 행복하잖아 나도 그러고 있잖아 힘든 거 별거 없어 지나갈 거야 뒤돌아보니 그냥 가벼운 언덕을 형 콘텐츠 찍을 생각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기가 가빨려가지고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하 같이 하나 둘 셋 넷 행복이란 무엇일까 오케이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루 아 잠시만 다시 한 번만 더요 오늘 하루 웃었 섰자 하루 웃었잖아 오케이 근데 조금만 빠르게 오늘 하루 웃었잖아 오케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늘 하루 웃었잖아 아, 오케이 웃었잖아 나 아니 나 오늘 하루 웃었잖아 아 나 나 뭐 뭐요 뭐 아 나 온 오늘 하루 웃었잖아 오늘 하루 웃었잖아 오늘 하루 웃었잖아 여기 제대로 했어 난 제대로 했어 그래? 아, 잘하자 아 죄송합니다 저도 김성재 좋아해요 말하자면 네. 너를 사랑 오늘 하루 웃었잖아 이란 무엇일까 행복이 별걸 있나 나는 걱정돼 잘했다 심지어 엔젤 아 너무 길었나요? 너무 좋아 엔젤 너 별거 없어 지나갈 거야 뒤돌아보니 그냥 가벼운 언덕 한번 버린 거야 비를 먹을 탕수육을 먹을 때면 행복해 로제 크림치즈 떡볶이를 튀김과 같이 먹을 때면 나는 정말 수확행 오늘 네. 녹음하시고 네.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아 참 그 오기 전에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아, 또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 포인트로 안 되는 부분을 꼭꼭 긁어주는 게 레슨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좌우명 같은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없다 진짜 무조건 되게 하자기 때문에 아 진짜 형님 진짜 잘 따라오셨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 네.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만든 노래는 이제 1월 말에 발매 예정입니다 1월 말에 발매할 예정이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밥이나 먹으러 가요. 아,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네. 그리고 또 고생해주신. 아, 네. 아, 우리 너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참... 화이팅고 있거든요. 네. 상준 에이머 볼리디 하셔야 되거든요. 네. 어, 제가 첫 번째 할게요. 네. 상준 에이머 화이팅! 화이팅! 행복이란 무엇일까?